3.16의 사주에 일진사주 명리학 제19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아,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한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새까만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다섯 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세 가지 색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다섯 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과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계수가 있죠. 계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계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계수에 가깝죠. 계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계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영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할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계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숙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적절히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 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니,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에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임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를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 낼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찬한 사주가 될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화는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임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나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고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바다와 같은 것, 강호수와 같은 방대한 개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임수가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즉 충분지성이 있어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라고 하는 칠살과 그 다음에 병화를 대동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임수가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 봄인데 오행으로는 뭐가 왕하다? 인묘지는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간지가 되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에 또는 묘월은 목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약해지게 되죠. 포태법으로 보더라도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일간은 약 한데 식상인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임수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신약한 임수는 반드시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경금은 임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갖다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주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만약에 임수가 충분한 성질이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조를 위해서 병화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성을 얻지도 못했고 지시로 뭐 해수라든가 자수 등등이 없는데 목만 다시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설기가 과다가 돼가지고 임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뭐 무토 같은 것이 일간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한 중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토는 임수를 갖다 극하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하다. 극도 받고 설도 당하는 극설 교집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해서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인월의 임수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인 금, 뭐 경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금이 좋고요. 또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거나 아니면 해자수 등의 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임수가 약하지 않, 인월이라도 임수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신유금이라든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어서 임수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뭐 무토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이 다시 왕해진다든가 또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로서는 매우 쇠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핵심은 보다 인월의 임수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무토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입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임수는 양수가 될 것이고 여울지 있는 임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목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역할도 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역할도 하는데 인월의 임수는 내가 월지에 있는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죠. 내가 생합니다. 아생자라고 표현하고요.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씁니다. 자,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생하는 것도 있다 했습니다. 생아자, 나를 생하는 것, 인성이라고 했고요.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 반대로 내가 생한 아생자,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으로서 특히나 여명,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죠. 그래서 식신은 딸로 보고 상관은 아들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 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개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처럼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를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양수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격은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 목의 임관지가 되죠. 그래서 목은 굉장히 왕한 반면에 임수가 인을 보게 되면 저거는 병지가 되죠. 병지. 그래서 일간 임수는 약한데 신약한데 식상이 왕하죠. 그래서 설기가 태과하다.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 또는 설기 과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월령인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무토는 천간에 투출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격을 잡지 않는다. 인중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인중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국세를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수극화의 관계죠. 내가 극하는 아극자죠. 아극자가 돼서 이거는 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재다신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격의 설기태과한 국세가 될 수 있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렇게 편재격의 재다신약한 국세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모두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 인비가 있어서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좋은데 같은 수가 있는 것이 좋은지 또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좋은지를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금이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게 되면은 이 경금은 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역할도 하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금생수에서 약간 일간 임수를 생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금목해서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식상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니
신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같은 수를 보게 되면, 물론 수가 수를 돕는, 형제자매가 돕는 것은 같은 이치지만, 그 형제자매는 다시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목은 더욱더 세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금수를 얻어서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월간, 연간 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인중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원한적인 식신격의 설기가 너무 과다해서 일간 임수가 어떻게 된다? 목이 너무 목왕하게 되면 수갈이라고 해서, 목왕수갈이라고 해서, 수가 이렇게 쪼그라든다. 목왕수갈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어요. 수가 너무 고갈된다라고 볼수 있죠. 반드시 금을 얻어서 또는 수를 얻어서 약간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월간의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편제격일까요? 아니면 식신격일까요? 본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격의 식신생지의 구조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일간 약하면은 역시나 왕한 식신생지의 식신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자수 일지에서 자수 양인을 얻었고요, 연지에서 진토를 얻었습니다. 선생님, 진토는 토인데 그래도 진의 임수가 통근할 수 있고요. 자,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 되게 되면 인성인 금은 없다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지 않고 능히 식신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거 어느 정도, 물론 임수가 왕하면 무토를 쓰는 것도 기본이지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식신생지의 구조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사주의 틀이 나쁘지 않은 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원래 인월에 약해야 되는데 진에 통근하죠. 양인 두 개를 얻었고 경금이 생활 중이니까 이거는 월령을 득하지 않았더라도 매우 신강 사주가 되는 것이고, 식신 생지 해주는 아주 깔끔한 사주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수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온기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자, 경자시랑 똑같 비슷한 생시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해수의 임수가 뿌리를 얻었죠. 그 다음에 신금이 또 임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또한 식신생재의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축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축은 원래는 지지육합으로 자축합 토가 되는 것이지만, 천간에 신금 임수 있으면 이거는 자축 합수로 볼수 있다. 이건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자시나 해신 아니더라도 역시나 축토도 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축토는 신금의 뿌리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경술시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요게 술토적 관성이 되겠습니다. 임수가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은 진은 있다 하더라도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자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좀 금수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더 세력을 얻는 것이 좋다. 요거 술토 하나, 경자하고 경술하고는 비슷할 거지만 자수를 얻었느냐, 술토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경자시는 목화운, 경술시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인시 같은 경우, 이거는 뭐 어차피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자수 임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저는 요 정도만 되면 저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금수운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발전 성향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임수가 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자진합수잖아요, 그죠? 신자 진수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하죠. 한 글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삼합, 자 진수국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임수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뭐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좀안 좋은 생시, 병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자의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 자우충 되게 되면 오화도 상처를 받지만 자수가 큰 상처 데미지를 받죠. 임수의 뿌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우 일단 병호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고, 만약에 병호시를 얻었다,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뭐 을사시 같은 경우는 충은 되지 않습니다. 을사시 그래도 이제 목화가 세력을 좀 많이 얻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물론 목화운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이건 뭐둘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 보이고요. 가장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게 무신시가 되면 어떨 것이냐, 요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 되면은. 근데 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력은 많이 크진 않는다. 중요한 건 이제 신금하고 자수하고 신자합을 했기 때문에 임수가 인월이라도 이거는 매우 신왕사주가 되어야 돼. 원래 임수는 뭐다?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토가 있으면 얘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토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 인중병화의 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격과 용, 격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인중이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무토를 용신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왜냐면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못하지만 인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용신을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병화의 생조를 받을 수 있고, 무토도 진의 통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경자신에도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갑진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주 구조는 이것이 이 무신시가 가장 깔끔하다라고 볼수 있어. 갖출 것다 갖췄습니다. 원래 인월에 임수가 약해야 되는데 신 잡혀서 일간 튼튼해져 있죠. 그다음에 무토를 용신으로 써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갑목이 있으면 이 갑목이 무토를 파하게 되는데, 병화가 중간에 있으면 목생화 화생되어서 이 무토를 보호해주고, 무토 자체도 진의 뿔을 두고 있으니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봤을 때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보다 좋다라고 볼수 있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사주라고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일요일이네요. 오늘 같은 날 무신시 같은 거, 남자 같은 경우 무신시, 경자시, 신축시, 뭐 갑진시도 나쁘지 않고 신의시도 나쁘지 않고, 이거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여명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 아쉽게도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막 자연분만 하면 괜찮겠죠. 근데 이 자연분만 할때 선택하지 말아야 할 시가 있다면 바로 병오시만 좀 걸른다라고 하면, 나머지 생시들은 그냥 완전 좋진 않더라도 쓸만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자, 신축, 무신, 신의 이런 생시들은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